놈이 작은 놈을 합병한다? 큰 놈이 작은 놈을 유리한 거예요. 2차 전쟁 끝인가요? 그럼 저는 대표님! 아, 어디 가세요? 어디 가게? 오늘 불금이잖아. 빨리 한 잔 하러 가야지. 아이씨, 네. 나는 전용 소주잔도 있어.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 소주 마시잖아. 나는 요 소주잔에다 마시지. 아, 나. 불금불금. 죄송합니다. 오늘 지수가 빠졌는데 너무 촐랑됐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약간 기운을 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기운 나는 소식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밸런스 아카데미 카페에서 지금 888 이벤트를 2주차로 진행을 했고요. 1주차 때는 100만원 당첨분이 두 분이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50만원씩 나눠서 상금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1회차 때 좀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그 캡처를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좀 너무 수고스럽고 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직접 맡겼더니 그게 이제 좀 귀찮으신 거라. 그러니까 이제 첫 1회 때 한 600분이 지원을 했는데 2회 때 한 350분 정도로 지원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도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지 더 888만원 상금도 나오고 또 뭐 회사 홍보도 되고 제가 늘 말하는 확률을 이기는 투자를 이세무사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해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원자가 많아야죠. 그래서 이번 3회 때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성공하고 싶으면 뭐가 안 됐는지 바로바로 피드백으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꾼 거 보여드릴게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카페의 제일 상위에 있는 공지입니다. 공지 내용은 필독 주식 뽑기 3회 시작 댓글 다세요. 주식 뽑기 3회 시작 댓글 다세요에 댓글을 다시면 돼요. 어떻게 댓글 다는지는 카페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되는데 이것도 이해 못하면 진짜 주식 투자 하지마. 왜냐면 너무나 친절하게 잘 써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했던 건 둘 중에 하나씩 선택하는 거를 10개를 맞추고 마지막에 20종목 중에 한 종목 상승률이 높을 것 같은 그런 11종목을 순서대로 쓰면 돼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 하나,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하나 이렇게 하나씩 10개를 먼저 쓰고 20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종목 상승률이 높을 것 같은 종목 한 종목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댓글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들이 그럼 총 11종목을 그 순서대로 10종목 순서대로 쓰고 마지막 한 종목까지 11종목을 순서대로 댓글에 입력만 하면 끝! 왜 이 방법을 썼냐면 사실 캡처를 하게 했던 이유는 본문은 수정을 해도 우리가 수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중 내내 수정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런데 그래서 그 본문을 수정 못하게 좀 캡처를 넣었던 건데 캡처도 너무 어려워하셔야 해. 그런데 댓글은 수정하면 시간과 수정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댓글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수정을 하시면 당연히 시간이 남으니까 다음 주 중에는 수정하면 바로 우리 삭제 처리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수정도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고 그리고 우리도 캡처 같은 노력을 안 해도 되니까 댓글로 바꾼 거니까 아마 다음 주는 제 예상에는 한 1000분 이상이 아마 지원을 하실 것이고 1000분 이상 지원하시면 한번 888만원 기꺼이 상금으로 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좀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마감 시간 안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번 주에는 당첨자가 있었냐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0분 정도 지원하셨는데요. 9개 맞추신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디는 히야히야님. 히야라는 노래 제목 알아? 옛날 노래 히야 막 이런 거 몰라? 그거 있잖아 라이야 날 좀 바라봐. 나 그 노래 알아. 나의 너는 나의 유튜브 조수였잖아. 너는 비록 무슨 직업? 너는 비록 극한 직업이라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이런 노래가 있었어. 그래서 아이디가 히야히야님 그리고 또 두 번째 아이디는 투자쟁이님. 야 이거 무슨 장이가 붙는 건 좀 장인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근데 투자쟁이 님이 이렇게 두 분이 9개를 맞추셨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9개를 맞춘 분이 두 분이 나왔고 이 두 분한테는 원래는 원칙은 10개 당첨분이 없으시면 9개 맞춘 모든 분들한테 10만원 상품권 드리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두 분한테 10만원 상품권 드리는데 라이 씨 수정해 상품권 20만원어치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100만원 당첨자를 예상하고 지금 마케팅을 하는 건데 아쉽게도 100만원이 안 나왔으니까 10만원 두 명보단 그래도 힘들게 맞추신 거니까 20만원 상품권 두 분에게 모두 드립니다. 박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불금이니까 빨리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0.48% 하락한 2469.73포인트 마감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는 2월달은 2400과 2500 사이일 것이고 2500 돌파하면 좋지만 예를 들어 줄 중에 하나 골라라. 2500 돌파 못하더라도 2400 안 깨는 게 중요하냐. 또는 2500 돌파하고 또 2400도 깨고 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게 좋냐. 아니면 변동성 없이 2500 돌파 못하더라도 2400을 안 깨는 게 중요하냐 해서 안 깨는 게 훨씬 중요한 날이에요. 왜? 지금은 쌍바닥 패턴이 완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안 깨는 게 중요하지 고점을 높게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세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턴을 하기 위해선 전저점이 계속 지지가 돼서 지지선이 생겨야 돼요. 지지선이 깨지니까 우리가 하락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9월의 말의 전저점 또는 12월 말의 전저점을 안 깨기 위해선 2400을 지켜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2월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달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뭐 소폭 하락했지만 대세의 지장 없다. 현재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코스피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좀 더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하락률이 1.5%. 코스닥은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한 3주 동안 음성이 두 개밖에 안 나왔었어요. 굉장히 거래소보다 훨씬 강했고요. 오늘 그 훨씬 강했던 게 이제 반대로 떨어질 땐 좀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죠. 지수는 그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32% 하락, SK하이닉스가 0.95% 하락. 일단 반도체 관련주는 그래도 나름대로 버텼다. 그 다음 뭐 LG에너지솔루션 1.45, 삼성SDI 0.41. 2차전지 관련주도 뭐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았어요. 뭐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카카오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카카오가 4.65% 빠졌고요. 그 이유는 어저께 카카오가 많이 오른 이유가 뭐라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SM의 지분 인수. 근데 SM의 2대주주 들어간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와 카카오 시너지가 좀 나오겠다고 카카오 주가 올라갔는데 오늘은 다른 내용의 기사가 나왔죠. 뭐가 나왔었죠? 바로 하이브가 SM에 전격적으로 지분 투자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하이브랑 SM이 같이 올라갔고 점심때부터는 하이브는 꺾이고 SM만 올라갔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이브 SM 중에 어느 게 더 수혜냐 그러면 당연히 SM 수혜죠. 그 이유는 강의 때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합병이 되면 큰 놈이 작은 놈을 합병한다? 당연히 작은 놈이 유리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솔룩스에 유상증자 400억 들어갈 때 삼성전자가 상한가치나요? 아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브와 SM의 관계에서 하이브가 시총도 훨씬 큰 매수 당사자이기 때문에 팔리는 SM이 또 주가가 좋은 건 확률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확률로 접근한다면 10번 중에 8번은 팔리는 애가 더 좋은 거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카카오의 하락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이제 좀 업종 자체가 성적이 좋았던 건 금융업이에요. 그래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애들이었고요. LG전자, LG전자는 이번 주 주간 상승률 1위 종목이에요. 우리 20종목 있죠? 코스피 200 말고 이세무사 20, 우리 888 이벤트 하는 20종목 중에 LG전자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차트 굉장히 좋게 움직였고요. NC소프트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는 많이 빠졌다기보단 거래 엄청 터뜨리고 음성 났죠. 그래서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SM 지분 근데 막상 하이브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 뭐 이런 공감대 나오면서 5호장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 200 전체에서 보면 일단 오늘 농심이 오늘 7% 나오면서 코스피 200 1등을 기록했네요. 너구리 한 마리 물고 가세요. 이거 알아? 네, 알아요. 한국. 일요일은 짜파게티. 우리 사 이거 알아? 알아요. 이게 다 스테디셀러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 저도 차도 막 내가 어렸을 때였나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아니면 뭐 일요일은 짜파게티 우리사 뭐 너무 매워 신라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음식류주에서 좀 탄탄한 종목인데 오늘 7%나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오늘 거래가 워낙 많이 터졌고 하이브 SM이 아침부터 좀 오늘 시장의 질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하이브 관심 종목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SM은 그냥 딱 아스팔트 껌처럼 딱 그 주가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공개 매수의 특징이죠. 그래서 SM은 어차피 그 주가에 팔리는 거니까 그 정도 가격에 유지가 돼야지 뭐 이런 공감된 거죠. 그래서 SM은 16% 상승 마감을 했고 반대로 하이브는 야 뭐 SM처럼 큰 기업 사서 니네가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뭐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래대금에서 오늘
그리고 또 거래대금에서 오늘 좀 아쉬웠던 건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 7% 오른 거를 거의 하락으로 상쇄시킨 한 5%대의 하락이 나온 게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SM 관련주들, SM 라이프 디자인 또는 SM CNC 뭐 이런 종목들이 SM 주가 오르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관련주들이었고 SM 라이프 디자인 26% 상승, SM CNC 29% 상한가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거래대금이 좀 나온 종목이고요. 상승률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률에서 꿈비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되고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한가, 그리고 SMCNC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SM 주가 올라가면서 SMCNC랑 SM 라이프 디자인 등, 근데 이제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사실 주식 좀 한 사원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메디톡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가마부치. 아, 대박이다.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보톡스 관련주죠. 우리가 보톡스를 뭐 요즘은 누구나 다 맞고 있지만 완전히 보톡스 초창기 시절부터 우리나라 국내 마켓시어 1위가 메디톡스였고 2위가 휴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3, 4위가 뭐 대웅제약이랑 몇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1, 2위 매출 마켓시어가 너무 크니까 거의 양대 산맥이었죠. 특히나 메디톡스가 더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시총은 휴젤이 훨씬 크거든요. 그 이유는 메디톡스는 사실 소송이 좀 몇 번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쳤는데 그 상한가 친 이유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찾아보자 그러잖아요. 그럼 찾아보는 내용을 보니까 보톨리늄 균주 전쟁, 법원, 대웅제약, 메디톡스의 400억 지급, 톡신 정쟁, 1차전 메디톡스 완승, 6년 균주전에서 대웅제약이 승리.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법정 싸움인데 일단 메디톡스가 승리를 하면서 상한가를 가져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SM이 거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고 몇몇 AI주들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냥 오늘은 엔터주가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AI주는 몇몇 AI주는 상승에 들어가 있지만 하락적으로 보면 그동안 좀 와 오늘 근데 보톡스 관련주에서 대웅제약하고 휴젤은 박살났네요. 대웅제약이 19%, 휴젤이 18%, 대웅이 12%.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대체제인 거죠. 대체제. 우리가 경제학에 대체제라는 게 있는데 대체제는 뭐냐면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대체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1차 저녁을 6시에 약속이 있는데 소고기를 1차 먹고 2차를 돼지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 있나요? 라이씨 1차로 소고기 먹고 2차로 돼지고기 먹어본 적 있어? 없지.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진짜 돼지지 그냥. 근데 그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1차를 뭐 소고기를 먹는다 하면 2차는 뭐 간단한 가벼운 회나 뭐 소주 한잔 먹고 귀기울여 가거나 뭐 부침개를 먹거나 뭐 전집을 가거나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 고기끼리 대체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소고기를 먹든지 돼지고기를 먹든지 하지 두 개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게 대체제예요. 마찬가지로 보톡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메디톡스 보톡스를 이용하든지 휴젤을 이용하든지 대웅제약을 이용하든지 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대체제죠. 대체제인데 한쪽이 좋았어. 메디톡스가 좋대. 그러면 나머지 쪽이 안 좋아진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상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AI 쪽에서 뭐 바이브 컴퍼니 그리고 딥노이드 시랩 핀텔 듀노 뭐 그쪽 AI 쪽에서 오늘 5% 이상 하락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야 AI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글로벌 뉴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우리나라만의 AI가 아니고 원래 그건 어디서 왔죠? 바로 MS의 OpenAI에서 개발한 ChatGPT 재료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랑 또 맞짱을 뜨고 맞불 전쟁을 일으킨 게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의 AI, MS의 AI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좀 안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거 AI 별거 아니더라. 자꾸 실수하네 답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구글하고 MS가 동반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나라 AI도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끝이냐? 저는 절대로. 그래서 이 큰 줄기는 그대로 가는데 그때도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없을 수 없죠. 왜? 매일 오르는 주가는 없으니까. 매일 오르는 주가는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단기 조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럼 AI는 끝인가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하죠. 왜? 2차전지에 대한 답 제가 늘 드렸잖아요. 2차전지가 조정될 때마다 저한테 사람들 물어봐. 2차전지가 끝인가요? 그럼 저는 아니요. 왜? 우리 주변에 전기차 안 타니까. 근데 전기차 시대 무조건 오니까. AI가 끝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죠. 왜? 우리 아이 지금 우리 주변에 AI 이용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5년 10년 후에 무조건 AI를 이용할 테니까. 여기까지 성장주 박사 이 박사가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나인님. 네. 깜빡한 게 있네. 발렌타인의 마지막 초콜릿 선물이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라인님이 이번 오늘 뽑아주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지금 말씀드린 네. 지금 저 따라하신 거죠? 너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해보세요.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째, 아라리짱. 초콜릿 당첨의 추세를 읽어라. 요즘 추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배우고 있는 주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초콜릿 당첨되는 사람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당첨이 됐다. 낯간지럽지만 10년 무료 상담도 받고 몽당연 풀린 과외도 받고 있는 제자기도 하고 멤버십도 가입했답니다. 열심히 해서 꼭 100억 부자 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분은 스포니아라는 분인데요. 역시 물려도 성장주의 물리자라는 가르침을 뼈에 새기며 영원한 백조 대장님의 팬.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게 가장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억 부자님인데요. 세무사님 시황을 매일 듣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로 역사적 신고가 종목도 보유하게 됐대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이게 딱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서 댓글 써주신 분이 있는데요. 하얀 오리님, 라이씨 정말 좋은 회사에서 진짜 좋은 분들과 일하고 계시네요. 저도 부자학교 6기에서 공부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내려놨는데 영상을 보고 다시 시작해볼 힘이 생겼대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옵션반 그리고 난 100억 부자 학교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응원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박영철님, 벨투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건대 강연에도 오셨나봐요. 너무 영상까지 너무 친숙하고 반갑고 하시대요. 주변에 많이 이거를 영상을 많이 전파하고 공유하겠다. 그리고 저의 첫 수익을 축하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다섯 분 선정했습니다. 근데 찍고 보니까 걱정했네? 네. 아니, 거의 한 1분 정도 말을 했는데. 네. 내 얼굴이 이러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체하지? 아니 내가 카메라를 돌려서 날씨를 찍었어야 되는데 화면은 내가 이러면서 나가고 있는데 날씨가 제 댓글에 다신 분 누구고요? 뭐 이러고 나가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888 이벤트 카페에 하는 거는 이미 화면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빨리 가서 댓글 다시고요. 그리고 우리 댓글 이벤트로 888분 될 때 까지 매일 한 막 세네 분 다섯 분씩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발렌타인 대비 초콜릿 선물을 드렸었는데 뭐 다음 주 초가 발렌타인 데이니까 오늘 당첨자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노래 제가 그동안 목 안 좋아서 립싱크 했는데 오늘은 제가 노래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라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택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 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SL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라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20분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는 마이너스 0.48% 하락,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08% 하락으로 양시장 모두 음선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 하락했는데 시초가가 보합 근처에서 출발하더니 음선을 형성하는 금요일 오전입니다. 코스닥은 최근 가뭄에 콩나듯 음선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음성 조정이 나오고 있으며 거래소는 오늘 코스닥 대비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며 특히 최근 2500 근처에서 머물며 호시탐탐 2500 돌파를 노리고 있어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2월 안에는 2500을 돌파하며 지수 오버쇼팅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전저점 9월 말, 직전 저점 12월 말로 쌍바닥 패턴이 완성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2500 돌파의 확률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 종목에서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 금융주의 상승이 압도적이며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하이브로 SM, 지분 공개 매수 재료로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엔터주 관심,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한국콜마 등 리오프닝 관련주도 동반 상승 나오고 있는 중이네요. 반면 카카오, NC소프트, 카카오뱅크, LG이노텍,
크래프톤 등 최근 움직임 좋았던 성장 기술주 라인의 종목들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최근 움직임 좋았던 2차 전지주들 오늘도 소폭이나마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SM 17% 급등 나오면서 JYP의 시총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하이브와 SM의 재료에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키이스트, 큐브 엔터, 에이스토리, YG 플러스 등 엔터주의 동반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미증시에서 구글과 MS 동반 하락하면서 그동안 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AI 관련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동반 상승 엔터주와 동반 하락 AI주에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거래소 2500 돌파 가자!